오늘 SBS 비즈 2024년도 5월 24일 5월 6일 2024년도 5월 6일자 SBS 비즈 기사에 대해서 CNA, CNN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발언 오류 투성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한국 방위비 분담금 발언이 오류투성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 심각했어요. 미국 대통령이란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그렇게 한국 방위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도 갖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국민은 붕괴했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5일 자체 팩트체크를 통해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타임지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위비에 대한 것에서 32개의 오류를 트럼프 말 중에 32개가 오류였다는 거죠. CNN은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더 나은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4만 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4만이라는 숫자는 부적광하다.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2만 6,878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은 2만 6,878명을 가지고 트럼프는 그 4만 명이라고 이렇게 부풀려서 두 배나 가까이 부정확한 숫자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 주한미군 규모는 2만 9,389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방위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동북아에서 한국은 미국의 정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맞대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그 서해 바다를 마주보고 아주 가까이 있고 또 러시아는 우리 연해주하고 땅이 같이 모스크바 그 러시아 땅이 같이 면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쪽으로는 동해 바다 쪽으로 건너편에 바로 일본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이 자기의 적들을 동시를 감시하기에는 최고의 적지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드를 배치할 때 그 사드를 평택에 사드를 고성에다가 한국 고성에다 배치할 때 한국 국민이 다 반대라는 이유가 그 사드는 그건 수도 서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택의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 사드 배치였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탄핵하고 그렇게 공백 시간에 황 총리가 그 무능한 황 총리가 있을 당시에 나는 수도 없이 사드 반대하고 그것은 우리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다 총알받이 만드는 것이다. 그걸 반대했죠. 그러나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밤에 몰래 갔다가 그걸 설치했어요. 고성 주민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반대했죠. 사드 배치를. 뭐 그것이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고 북한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이라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는 거죠. 그게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은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면서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돈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한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자신의 재임 이전에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으며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그 다섯 배를 요구했던 그 미친 사람이죠. 트럼프가 미친 사람이에요.
기존 저기 방위비 한국에 받아가는 방위비에 다섯 배를 요구하니까 그 미친 뭐 부동산 업자라서 역시 그 장사하는 것이 상당히 수준 이하고 아주 참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저기 그 전 대통령 타임즈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돈을 낼래, 한국 너는 돈을 낼래,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자신의 그 재임 이전에 한국이 방위비 거의 분담하지 않았으니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참 기가 막히죠. 이 때문에 재임 당시 전액 부담에 가까운 한국 그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부를 내라 하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거론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에 근접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와서 그 기존 트럼프 때보다 좀 더 인상한 그 이해 가능한 정도에서 올렸죠. 그런데 하나도 안 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네요. 상당히 무식한 소치죠. 이 방송은 한국은 2021년도 방위비 분담금 13.9%를 인상해서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이 밖에 그러면서 한국은 한국은 2014년 8억 6,700만 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지급했고 2018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내지 50%를 부담한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CNN은 이 밖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 중국 무역적자 규모 1.6 의회 폭동 당시 사망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부담금 및 2020년 대선 러시아와 자신의 관계, 사법 리스크 등 광범위한 현안에 있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일삼았다고 지목했습니다. 참 미국같이 발달되고 우리가 한국이 참 미국을 신뢰하고 미국이 뭐 핵우산이 돼주겠다 하니까 그걸 신뢰하고 모든 것들을 미국이 저기 시킨 대로 핵을 갖다가 한국 만들지 마라 하지만 한국 주변에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3면이 다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한국한테 핵까지 갖고 있지 마라. 주한미군이 니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분담금을 절반 가까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실은 미국 안보상 한국의 지정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자기 적이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바로 턱 밑에 있는 이 한국은 미군한테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감시하고 그냥 저기 공격할 수 있는 그걸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미국의 유리한 지점이죠 한국이.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한국 방위비 분담금 발언이 오류투성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 있는 방송이 CNN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나왔어요. 트럼프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매우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사물을 평가하며 정확한 데이터 없이 함부로 외신 앞에 짓거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CNN 보도를 보면 우리가 평가하고 감지한 대로 트럼프의 발언은 거시적 안목을 아니고 싸구려 부동산업자의 갇힌 시각에서 눈앞에 계산만 따지는 차기 미 대통령으로 유력한 트럼프 계산 앞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게 핵을 보유하지 말라 주한미국이 지켜주겠다는 공약을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은
암적인 존재로 한국 국민에게 언제 철수될지 모르는 불안한 해구산으로 부각되고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를 주둔비 인상과 연결하여 혈맹 관계인 주한미군을 돈 주고 파는 용병으로 추락시켰으며 한국 국민은 더 이상 미국의 해구산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참 미국이 참 미국이 떠난 월남전을 보십시오. 월남전은 월맹이 통일하게 하여 지금 잘 사는 나라로 적용됐습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이게 잘리게 한 데는 미국 역할도 컸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과도한 관세와 주한 미군 주둔의 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5개국을 동맹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뭐 나토라든지 유럽 연합이라든지 다 각 지역마다 다 뭉쳐서 자기 연합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동북아시아 쪽은 엄청 미국이 싫어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또 북한과 에다가 지금 한중일은 이미 외교 동맹이 맺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러시아하고 북한을 같이 끼워서 동북아시아 5개국이 동맹을 맺은다면 여러 가지 이 지역의 평화도 유지하고 경제적인 발전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며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이나 나토나 뭐 한국에다가 관세를 매길 것이며 한국에는 또 방위비 주둔비를 어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5개국이 동맹을 맺는다면은 경제적으로 먼저 유익할 것이며 정치적으로 이 지역의 안전 서로 돕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된다면은 주한미군 주둔이 이 한반도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굉장히 의리가 있고 트럼프라든지 이런 미국과처럼 조석으로 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히 깊은 신뢰를 쌓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줘요.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겠어요? 러시아가 중국을 북한을 공격하겠어요? 다 삼국은 굉장히 서로 의리로 뭉쳐 있어요. 만약에 일본이라든지 한국이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미국의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같이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서로 해서 다섯 5개국이 동북아시아 5개국이 나토처럼 서로 관세를 극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뭉친다면은 앞으로 좋은 강력한 지구촌에서 강력한 동맹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가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나토나 유럽 연합처럼 단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같은 인물을 또다시 뽑아서 지구촌의 무질서를 갖다가 퍼뜨리고 모든 그 역대 미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동맹을 깨버리고 나토에서도 이번에는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바이든이 다시 회복시켜 놓은 미국의 위상을 또 트럼프는 무너뜨리고 많은 국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참 품이 없는 미국으로 다시 돌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상을 격화시키고 주변국에게 반세와 주둔비로 피를 뽑아먹으며 또 그 모든 주둔비 과도한 주둔비 인상으로 조직 폭력배 같은 짓을 하는 그 지도자 트럼프를 뽑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SBS 2024년 5월 6일자 기사 CNN 트럼프 한국 방위비 발언 오류 투성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